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제 남이 섬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남이 여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남이 장군이 그게 묻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공무원 교육차 가셨습니다. 영등포구청이라가지고. 그 이제 그게 길을 보니까 막 이 낙엽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남이섬도 개발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좀 이렇게 버려둔 섬처럼 되었었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무를 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 가면은 아주 이렇게 가로수가 끝도 없이 이렇게 있고요. 그 탁 서서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아주 낙엽이 노란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들 밑으로 낙엽이 떨어져 있고 그런 과정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 이제 딱 보니까 참 잘 닦여진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게 오늘 왜 생각이 났냐 하면 이제 팔정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잘 닦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닛바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팔정도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도로도 있고요. 무지개도 있고 그리고 큰 나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냥 앞에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무지개 이러면은요 다 떠오를 겁니다. 그죠? 떠오르는 거는 이제 탁 떠오르는 거는 어떤 겁니까? 상념이죠. 아, 무지개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서 넣어놓은 거, 그건 시군이었죠.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떠올라요. 지금 그림을 보시지 않으셔도 무지개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무지개의 느낌이 싹 떠올라요. 그죠? 이제 여기 아주 이제 길이 순탄한 길이 있고 도로가 있고 평온한 이제 평야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참 이런 곳에 살면은 편하겠다. 근데 몸은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거기는 가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행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면은 막 가려고 애 안 써도 어느덧 거기에 도착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팔정도는 어떻게 해서 이제 팔정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여기냐면 초전 법륜경에 팔정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라한트가 되기에 팔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팔정도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84,000 법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이 37조도품으로 내려오고 37조도품이 팔정도가 되고 팔정도가 개정의 사막이 되고 개정의 사막이 알아차림 하나로 끝나더라 이런 건데요. 사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은요. 이 알아차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이 이제 있었고 그 위에 팔정도가 있고 37조도품이 있고 84,000 법문까지 올라가게 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84,000 법문을 다 읽고 그걸 내가 다 안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하나의 경에 지날 뿐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 이제 팔정도를 한번 보면은 아 이거였구나 하고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팔만 대장경이라고 주로 우리는 얘기하죠. 이 팔만 대장경은 84,000 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 번뇌를 다스리는 경이고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40년을 넘도록 이렇게 이제 수행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사람 면대면이라든지 전체 단체에 맞게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강의를 하시면은 꼭 내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거의 다 이제 이렇게 경에 보면은 느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그건 내 얘기구나 하는 걸 많이 이제 그 마음에 닿도록 경을 설법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거죠. 이제 아주 이렇게 경 하나가 길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이런 이제 설문을, 설법을 하셨나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이제 책으로 많이 나와 있죠. 자, 그 84,000 법문이 37조도품으로 이어진, 이제 이렇게 줄여듭니다. 그래서, 사념처가 있고, 사정근이 있고, 사신족이 있고, 오근이 있고, 오력이 있고, 칠각지가 있고, 팔정도가 있습니다. 자, 요걸 요렇게 이제 또, 한, 이렇게 보면 4개, 이렇게 5개, 12개, 그 다음에 17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뒤에 오력을 합하면은 17개, 22개, 29개, 팔정대를 합하면 37개, 이래 되죠. 그죠? 37조도품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37조도품 안에, 이제, 사념처 안에, 신념처, 수념처, 그리고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윗바사나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신수관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신수관, 그리고 수수관, 그리고 심수관, 그리고 법수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일 초보자들은 신수관부터 하면 좋겠죠. 내 몸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인 것까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생악령불생, 기생악령용단, 생기지 않은 이제 악행, 그리고 악한 마음, 이런 거 있죠.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생겼던 것은 영원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생기지 않은 미생, 선, 영, 생, 이거는 이제 내가 아직 오지 않았던 선행은 이렇게 오도록 계속 실행하도록 하고, 이미 생겼던, 이 기생, 이미 생겼던 것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거, 사정근이 되죠. 그리고 사신족, 그리고 욕신족, 근신족, 심신족, 관신족. 자, 요 네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막 그냥 다 열심히 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 봐서 37조도품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근,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력, 신력,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칠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사각지, 정각지, 년각지,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칠각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팔정도가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렇게 해서 팔정도가 있습니다. 자, 요 팔정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자, 팔정도는 탐심을 없애는 중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팔정도를 보면은 정견, 정사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요 팔정도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죠. 그 세 개로 나눈 거는 계정해 사막으로 나누은 겁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것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정견이 나오고 제일 이제 여덟 번째로 정정이 나오지만은요, 이제 첫 번째 거를 먼저 하고 정정을 나중에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뭘 하다가 이제 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만이 이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다.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계율, 정업, 정명,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개가 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정, 정정진, 정념, 정정.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거. 이건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는 내가 행하는 행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정은, 개율은 그런 거지만 선정은 내가 이제 수행을 계속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지혜, 정견, 정사유가 생긴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연기 또는 실상을 관하는 것이다. 팔정도를 계속 향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견이 생긴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84,000 법문은 이제 그 84,000 가지의 번뇌의 사라짐을 위해서 설명된 것인데 결국 알아차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그러니까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눈을 감으면 또 떠오르는 것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항상 알아차려야 하며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그 사띠라는 그 사띠의 힘을 잊지 말고 계속 내가 그걸 이렇게 평소에 쓰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만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 끝나면 하면 다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수행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띠를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아차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수행할 때는 딱 들어가지고 막 내가 욕도 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건데 그걸 막 뉘우칩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수행 이제 다 뉘우치고 다 했으니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딱 돌아오면서 눈에 부딪히면 막 끼나 고동이나 개나 막 이제 그 강아지나 이러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수행이 이제 받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어지지를 않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이 이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나쁜 기운으로 이어지는 거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했던 힘이 조금이나마 남아서 있어요. 그래서 하루 수행하고 이틀 수행하고 사흘 수행하고 나흘 수행하고 다섯해 수행하고 5개월하고 1년하고 5년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점점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라고는 어쩌다가 이제 절에 한번 가서 한 10분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절만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딱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또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런 이제 그 효과나 그게 별로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부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마음의 번뇌를 벗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믿어요.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은 괴로움은 계속 안고 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번이 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부처님 믿는 거 내지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강경을 집에 갖다 놓는 것만 해도, 읽지도 안 해도, 내지는 한 번만 읽는 것만 해도 이미 나는 복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금강경 내 옆구리 끼고 다니겠습니다. 그죠? 그런 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수행을 해서 수행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수행은 어떤 거라 했습니까? 수행은 내가 생활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길을 가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딱 들 때 그 힘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평소에 공부 왜 합니까? 예. 평소에 막 이제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는 거는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술술술 나오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평소에 했던 거 두 번 봤던 거 세 번 봤던 거 저는 이제 옛날에는 공부를 꾸준하게 이렇게 잘 안 했고요. 이 나쁜 머리를 믿고 있죠. 이제 시험치기 그 옛날에 뭐 한 달에 한 번 시험 쳤으니까요. 요즘 애들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험 치고 일주일에 한 번 항상 국영수는 또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치고 난 그다음부터는 해방인데 또 그다음 날부터는 고민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수학 친다 그러면은 한 이제 일 토요일 저녁부터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치고 난 그날부터 그 한 이틀 사흘간 또 놀아요. 이래 하는 것보다는 막 조금씩 조금씩 한 시간씩이라든지 뭐 이렇게 꾸준하게 해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제 생각해요. 학생들 가르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엄마 아빠들은 이야기했는데 애들은 뭡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쐬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살았으면서 행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들을 때는 아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면 오늘 매우 몸이 왔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잊어도 좋습니다만 수행하는 거 집중 수행은 내가 생활을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겁니다. 자, 고귀한 네 가지의 진리 사승제가 있는데 자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진리는 고제가 되겠습니다. 고승제가 되겠죠. 실제 일어나는 대로 바르게 또는 완전히 깨달아져야 하는 것. 무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무지가 뭐냐? 무명. 이런 거 참 많이 나와요. 불교에서는. 무명을 제거해야 된다. 무명을 제거해야 된다. 무명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단말을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명은 뭐냐? 연기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연기를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과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내가 괴롭다 하면은 어떤 겁니까? 지금 괴로운 거는 이미 예전에 내가 만들어놨던 결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제거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밝은 걸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과거의 찌꺼기를 싹 쓸어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딱 이렇게 막을 만듭니다. 안개처럼 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개만 거치면은 이제 저희가 막 이제 지방 강의를 가게 되면은요. 새벽에 달립니다. 그러면은 산 고속도로가 좀 산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날은 밝은데 해는 또 이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이런 거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요. 그럴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을까 굉장히 깝깝한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거치기 시작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사실 그런 거 그런데 안개 속에서 살던 사람은 안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개라는 것을 몰라요. 그죠? 안개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안개인지 나 눈을 막고 있는 원래 이래 세상 깜깜한가 보다 좀 뭔가 밝은 것 같은데 이렇게 뿌옇게 사여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밝은데 살다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완전 답답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무명을 제거하게 되면은 얼마나 어두운 구석에서 내가 헤매고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무명을 제거하는 거에 중요한데 무명을 제거하겠으는 애착이나 갈망을 제거해야 된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탐심이거든요. 그 탐심의 원인이 내가 애착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집착이나 애착이나 갈망이나 원하는 거 이런 거에서 다 온다는 거죠. 자 자식에 대한 바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만 손들어 보십시오. 그죠? 이거 이제 지가 잘 되든 못 되든 난 모르겠다. 이거 참 안 돼요. 그죠? 안 되는데 이제 또렷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분명히 그냥 나는 할 뿐인데 그 뒤에 대한 지가 제대로 살아줬으면 하는 이거 우리가 애착이 들어가 있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애착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줘버리면 돼요. 해줘버리면 되는데 내가 이걸 해줌으로 해서 뒤에 뭔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실망을 하고 서러워지는 거고 섭섭해지는 그런 거예요. 저희 꼬마를 제가 이제 데쳐주면은 이제 이렇게 안 바라다 주려고 그러는데 시험 칠 때 되면 애가 너무 짧게 자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일은 안 데려다 줄 수도 있으니까 절대 희망을 갖지 마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이제 추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게 별로 없고 이래서 데려다 줄게 이러니까 하나도 안 바랬는데 데려다 주니까 아니야.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려다 주니까 이제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그 형식적인 인사인데 이제 탁 데려다 주고 내려가니까 엄마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안 했는데 뭔가 대가가 오면은 그 대가가 크죠, 그죠? 근데 또 클 것이라는 것도 이제 바라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이제 희망 안 했을 때 오는 거, 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결과가 좋겠지, 이렇게 해요. 애들도 있어요. 애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애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때보다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시험 치고 나니까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열심히 했는데 어려웠더라, 이런 거예요. 더 어렵더라. 근데 지가 열심히 한 결과가 있으니까, 한 것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과는 좋겠지 하고 시험지를 쫙 패드니까 웬걸 별로 안 좋아해. 그때 실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사실 이거 윗바사나라는 걸 하게 되면은 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승복하고 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걸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애들 가르쳐 줘야 돼요. 내만 잘하면 된다 하면은 다른 사람을 그냥 그 뭐랍니까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갈망이나 애착을 제거하면은 고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다. 결국 괴로운 건 왜 괴롭습니까? 희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죠. 자,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가 집재다. 제거되어야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애착과 갈망의 근절이 괴로움을 멈춘다. 우리가 애착과 갈망을 가져 있는데 그 뿌리가 어떤 겁니까? 뿌리는 기대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어떤 거든 간에 이런 거.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기대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대가는 딱 열심히 한 만큼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작다라면 그 사이에 착오가 있었겠죠. 그럼 뭐가 착오가 있는가를 찾아내면은 나아요. 그 좀 더 나아진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애착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집재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애착과 갈망을 하고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살면서 내가 뭘 보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시장감 이런 거 있죠. 이쪽에서도 뭘 팔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물을 여기서 아주 괜찮은 나물이 있어서 샀다 말입니다. 사고 이제 1,000원어치를 샀는데 500g을 줘요. 예를 1,000원어치 500g 줄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500g을 딱 샀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담고 딱 하고 있는데 한 10발자국 가니까 저게는 1,000원어치를 갖다 1,000g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가서 물릴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쪽을 딱 보니까 그거는 훨씬 많이 주고 나물도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라는 거죠. 사실 500g 산 것도 싸게 샀는데 1000g은 사면은 무지 사다 그죠. 그래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뭡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에 손해봤다 하는 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해 아니죠. 손해 아닌데 손해봤다는 걸 들고요. 제가 이제
그 평생교육센터에 강의를 참 많이 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갔는데 거의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또 강의를 가요. 가면은 오픈을 백화점에 10시 반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10시 반부터 강의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10시 한 10분, 20분 사이에 그게 도착을 하면은요, 백화점 뒷문 쪽으로 줄이 쫙 서 있어요. 겨울쯤 되면은. 그래, 뭔가 하면, 그래,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엄마들이 그게 줄을 막 서 있어요. 그게 젊은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배추 한 단에 뭐 500원 이런 거, 이제 그 한정 판매 이런 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에 한해서 배추 공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 완전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몇 개까지 주냐 이러면은 많아야 3개 줘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얼마입니까? 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가서는 바가지 곰팡 쓰고 이렇게 해버리는 그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콩나물과 깎는다는 이야기, 그런 게 이제 좀 실감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애착과 갈망이 있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 아껴난 돈을 어떻게 합니까? 막 아들 사고 하나 치면은 막 그냥 퐁 날라가 버리고 이래. 어머니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알뜰살뜰 저축 딱 해갖고 요거는 꼭 그 뭐 하나 해야지 딱 벼르고 있으면은 막 그냥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돈이 좀 필요합니다. 사업하는데 조금 보태주세요. 막 이래 돼버립니다. 그런 게 이제 아들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글로 내놓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뼈골이 쑤시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을 진리, 얻어지거나 경험되어야만 하는 것이 멸제입니다. 그래서 집지하고 고제를 소멸시키면 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제거해버리면은 희망이나 애착이나 뭐 그런 거의 뿌리를 제거해 버리면은 멸제가 되어 버리겠죠.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불의 도끼를 했다. 불의 도끼를 내나고 생전 처음으로 100만 원을 해봤다. 근데 TV를 눈이 떨어져라 봅니다. 내 이름 어디 안 올라오는가. 오늘 내가 어느 구청에 했는데 거기에 안 올라오는가 쫙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올라오면은 이제 아 됐구나. 이제 자기가 바라던 게 됐죠. 그런데 그거 이제 그 내가 한 것을 누군가 알아줘야 된다. 봐줘야 된다. 아무도 몰라도니까 그거 올라온 거 내라도 느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괴로움의 뿌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나는 이런 거 있죠. 그 비신명이 아니고 무명으로 했죠. 이렇게 명자, 이름 명자, 내 이름을 내지 않고, 그죠? 그, 이제, 그렇게 딱 내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눈이 빠지라 TV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남을 도와주거나 뭐 하거나 봉사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 한치도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또 봉사하는 게 이렇게 괴로우면은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럴 빼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빼야 그 괴로움을 안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감사하단 말도 한마디 안 하냐? 이것조차도 뭡니까?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요, 어떤 때에 돼야 되느냐? 내가 한마디로 열반을 하고 난 뒤에 하면은 그야말로 보살 마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 마살 행위입니다. 근데 막 무조건 이제 막 내가 보살 마살을 행하고 난 뒤에 마음으로 있죠. 막 알아줬으면 어떻게 이제 내가 이렇게 벌어서 하는 건데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된다면은 보살 마살 행위 아니라는 그런 거죠. 자, 애착과 갈망의 파괴는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존재가 해준다? 신이 해준다? 부처님께서 해준다? 내 안에서 해준다? 어느 걸까요? 세 개 중에
부처님이 해줍니까? 신이 해줍니까? 누가 합니까? 내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다. 언제 해야 됩니까? 죽기 직전에 한다. 아니면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한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살다가 괴로울 때만 한다. 또 내지는 내가 아플 때만 한다. 아니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순간 이 순간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건 잘 듣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고귀한 네 가지의 진리, 애착과 갈망을 딴하라고 합니다. 빨리 열어 딴하, 딴하의 파괴.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본성대로 철저히 깨달을 때. 그러니까 이미 나의 몸, 이거는 내 것, 내 몸, 내라는 존재를 거기에 넣지 말고 물질의 하나다. 이게 물질의 하나. 그리고 내 정신은 단지 정신일 뿐이다. 그래서 물체하고 정신을 결합시켜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본성의 세 가지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은 항상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춥다 그래가지고요 옷을 상당히 많이 껴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이제 발목을 싹 덮는 거를 신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발이 부어요. 발이 붓고 이런데 이 신발 좀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정말 그때는 이게 이제 막 몇 시간 두 시간씩 서서 강의하거든. 두 시간 마칠 때 좀 발이 좀 부어요. 발이 부어서 이제 이동할 때 차 타고 딱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발이 정말 시원해요. 그러면 발 시원하고 이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 또 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어야 되지만은 벗고 나니까 조금 전에 발이 괴로웠던 거는 싹 다 잊어버려져요. 싹 다 잊어버려지고 또 이제 신어야 되는데 하는 괴로움은 뭐 아직 안 오더라고요. 신을 때 신구나 하고 한참 있다 발이 아프다 느낄 때쯤 되면 강의 끝났을 때입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잠깐의 사이가 굉장히 발이 많이 붓는 것 같아요. 계속 부어왔지만 어머니들 애 한 명만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 한 명만 낳았어요 하시는 동녀다 동남이다 있습니까? 어째 이제 어떤 집에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순풍순풍 계속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가 엄마 애 놓을 때 배 아파.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얼만큼 아파? 글쎄 네가 아파 본 것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아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 왜 두 명, 세 명 낳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 열 명도 낳는데. 그게 아픈 거를 잊어버린다. 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둔한 게 아니고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걸 갖다 잊어버린 거라기보단도 그때 한때 일어났다 사라질 거라는 걸 또 알기 때문에 그때만 아프면은 또 애 한 명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세상에 영속하는 거 있으면 한번 끄집어내보라는 거죠. 하나도 그대로 있는 건 없어요. 뭐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무상하더라. 그죠? 그리고 이제 괴로움. 숨조차도 그렇습니다. 공기,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들이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내쉬지 마세요. 안 내쉬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 안 내쉬실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존재가 돼요. 나라는 자아가 되고요. 그리고 자아라는 거는 원래 이제 신이라는 거에서 원어가 왔답니다. 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품지 않고 그대로에서 폭발해버립니다. 그죠? 죽어버려요. 내쉬고 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산소를. 그죠? 그러니까 안에 있던 이제 나쁜 거의 공기는 빼내고 다시 들이쉬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콧구멍이 왜 두 개인 줄 압니까? 콧구멍이 왜 두 개입니까? 보기 좀 알았고 1번 2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번 들락날락 잘하라고.
누가 그러네요. 막 답답한 거 보고 내가 콧구멍이 두 개라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에서 내가 죽어 슬기다. 답답한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제 이 이제 그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내쉬어야 되는 압박감, 내쉬었으면 다시 들이쉬어야 되는 압박감 이런 것조차도 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영화나 또 드라마나 뭐 연속극이나 스스로의 삶에서 보면은 너무나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행복할 때 행복을 즐기지 않고 여러분은 그 그림자를 봅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요 행복한 것 다음에 혹 마가 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어머니는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아침밥 숟가락 놓자마자 점심 때 뭐 할까? 그죠? 점심 숟가락 놓자마자 오늘 저녁은 뭐 할까? 내일은 뭘 먹을까? 항상 이게 고민. 학생들, 보세요. 공부해야 되는 거. 누가 시험을 만들었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시험제도를 안 만들어놓으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우열을 못 가리니까 그렇게 해놨죠. 그죠? 다 갖고 살아요. 다 갖고 사니까 이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비인격성. 그 속에는 인격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조차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거는 물체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정신적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건데 그 속에 인격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존재가 없고 오로지 정신성의 하나와 육체성의 하나만 존재할 뿐이다. 그게 무상과 고무아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갈망과 애착은 심신현상들의 본성에 대한 무지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결국 어떤 사람은 죽음을 코앞에 놓고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무 애착하고 갈망하고 욕심 부리고 그 욕심을 쫓아가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애착을 끊어버리고 이제 숨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일하면서 이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대한 열망이 안 일어날 텐데 죽는 순간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생에서는 너무 힘들었다.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뒤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나고 싶고 또 더 좋은 존재로 내가 또 이제 가고 싶은 갈망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뭐가냐? 무지다. 무명에서 온 것이다. 내가 무지다 한다거나 무식한 거야.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기에 대한 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이런 거죠. 난 또 연기가 또 뭔가 모르겠습니다. 또 앞에 설명을 드렸죠. 인과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 결과를 모른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심신현상의 무지가 바른 이해로 바뀌어진다면은 갈망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혹시 첫째 애가 조금 못생겼다고 해가 둘째 애를 넣어보면 이쁜 애가 생깁니까? 둘째 애도 좀 안 생겼다 이래가지고 셋째 애를 내면은 혹시 또 달라집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참 탤런트나 영화배우 자기 가족들은 별로 못생긴데 지가 제일 이쁘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수도 있는데, 그는 이제 가끔 이제 유전자가 좀 변이가 해가지고 그 윗대에 이제 새로 나왔겠지만은요, 자꾸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바라면 그 희망을 쫓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지고 그 만족이 없어지고 계속 불만만 쌓이고. 부족함만 있다 보면 자기 삶이 어떻습니까? 윤택하지가 못해요. 항상 비폐하고 모자라고 갑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나 애착 그 뿌리가 탐심이거든요. 그걸 조금만 줄여보세요. 조금만 줄여보시면은 아마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본성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중도와 팔정도다. 이런 겁니다. 중도는, 그럼 중도는 또 뭐가 있습니까? 중도는 중간의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중도가. 그래서 너무 수행 하면서 막 자기를 막 달달달 뽑고 내지는 뭡니까? 막 틈만 있으면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밥도 막 먹고 막 내지는 막 무릎을 까질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막 하고 매일 삼천배를 하면서 나중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벌벌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굶어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너무 쪼우는 거죠. 그리고 너무 쾌락적으로 빠져들면은 안 된다. 뭐 하나 하다 보면 그쪽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 속에서도 뭐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너무 천천히 때가 있겠지 이러고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악기의 현처럼 너무 좁으면 소리가 팅팅하다 나중에 터져버려요.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너무 좁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중간의 길로 하는 것이 중도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그렇게 읽지 말고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중도고 그게 팔정도다. 그게 팔정도는 완전히 개발하면은 첫 번째 요인인 정견이 생긴다 이 말. 바르게 보는 것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 정치를 하는데 저 사람 A당이 있고 B당이 있는데 B당이 분명히 못하고 있어. 그래서 B당은 나쁜 것이야 라고 내가 아는 것이 정견입니까? 그런 정견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삶에서 만들어 나온 바른 법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너무 나쁘거나 너무 좋거나 이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순탄하게 해서 만드는 게 모든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 법인데 그런 거를 자기의 사견을 넣어서 옳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하는 것이 정견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둑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다 지 돈 주는 줄 알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거를 가져와서 주는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정견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견을 갖다가 이상한 데 갖다 붙이는 거는 맞지를 않습니다. 자, 심신현상을 본성대로 깨닫게 되어 무지를 제거하는 것,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정견이다 이 말입니다. 무명을 제대로 제거 딱 해버리면은 바로 보이는 것이 정견이고 중도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어주는 길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팔정도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공부를 할 게 있어서 해봅니다. 이제 절에 가면은 육바라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합니다. 육바라밀은 이제 쭉 여섯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가 있는데요. 보시는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습니다. 자, 제시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구하러 온 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능력에 따라 베풀어 주는 것이 보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 한 그릇이 있으면은 반 그릇 네가 먹고 반 그릇 내가 먹고 이런 게 보시입니다. 근데 내 철철 굶어가면서 괴로워하면서 한 그릇 네 다 먹어라. 그렇게 해도 보시는 보시인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괴로움이 따라오고 괜히 줬다는 서러움도 따라오고 막 이렇게 따라오면 그게 뭡니까? 허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주는 것이 보시가 되고 법시는 법을 구하는 이에게 명예나 공경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을 잘 배워서 내가 수행을 할 줄 알고 이 수행법을 전파시키는 것이 법시가 됩니다. 이건 법시는 그렇게 하는 게 법시고 다른 사람한테 법문을 해주는 것도 법시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예시는 공포와 한란하게 쫓기는 이에게 능력에 따라 안정을 갖게 하는 것. 이러면서 요즘 TV 보면 엑소시스트 해가지고 법사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게 법사인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법사라고 하니까 법사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나목을 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눕혀놓고 이제 뭐 악마를 쫓아준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을 무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행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나의 환상으로 내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 공포와 한란에 쫓기는 사람한테 수행법을 잘 가르쳐 주는 거, 법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계가 있습니다. 지계는 불교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입니다. 이게 뭐 불살, 도주, 음망주 이렇게 나는데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인용, 마음을 가라앉혀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남에게 이제 빈전 사는 일이나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나 욕구 이런 거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참는 그 통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내가 욕구나 욕망의 통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면은 그걸 나중에 못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행을 잘 하시면 되죠.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것이 없을 때 인욕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참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참는 것이 내가 참는다. 내가 한 번만 참는다. 두 번만 참는다. 내가 딱 열 번째는 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는 게 없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참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누구가 내 앞에서 주먹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도 참는다가 아니고 때렸니? 라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면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정진.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실행하는 것이다. 보시와 지계와 인욕을 부지런히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진입니다. 선정은 이 과정을 시간의 감에 따라 마음이 이제 이 과정을 계속 행함으로 해서 시간에 따라 감에 따라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지혜는 이제 점차 익숙해져서 마음이 편해지고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그 앞에 거를 쭉 계속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팔정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육바라미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팔정도는 이제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제 막가사짜라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진리, 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 중도를 가는데 중도로 가기 위해서는 고귀한 8가지 길을 득해야 한다. 자, 두 개의 극단은 얘가 중도가 이제 중도로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의 탐닉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고행을 하는 거. 그죠?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몸을 호사를 많이 시켜요. 그 어떤 사람은 너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졸수가 있습니다. 졸수 있으니까네. 그 요렇게 딱 조니까네. 곧 탁 내려오는 자리에 이제 그거 돌을 하나 붙여 가지고요. 탁 발치면서 꿍 집어갖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그 돌에 안 박히려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못을 갖다 놓지. 그러면 어떻게? 아마 잠이 전혀 안 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그 고행을 즐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다 보면은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감각이. 저 3시간 무릎 꿇고 있어 봤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조금씩 뒤로 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팔을 뒤로 하고 이제 다리를 이제 팔은 움직여 있었으니까 다리를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저 앞으로 조금씩 한꺼번에 못 갖다 놔지거든요. 완전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 요만큼 땡겨가지고 앞에 좀 뻗어가지고 피가 통하게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수행하지 말고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게 괴로우니까 수행 안 하려고 한다. 그걸 이겨내고 하는 사람은 일부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극단은 괴로움을 제거하지 못하며 오직 중도만이 괴로움을 제거한다. 그 첫 번째가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언행,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의 기울임, 그리고 올바른 집중, 올바른 삼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언, 정행, 정업, 정정진, 정념, 정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쭉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요,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정견, 정사유는 지혜를 위한 훈련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언, 정행, 정업은 계의 훈련을 위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의 기울임, 그리고 올바른 집중의 정정진, 정념, 정정은 집중 훈련을 위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 8정도는.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예부터 시작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 순서대로 하면 나중에 정견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자, 8정도 요인이 완전히 개발될 때 정견으로서 심신의 현상을 본성대로 괴로움으로서 완전히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신의 본성대로 깨닫는 거는 이건 나라는 걸 자꾸 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다 이런 개념을 제거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의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의 훈련이 어떤 거냐면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 집중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된다. 8정도 중에서 정견으로서 이제 수행을 또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이제 멸제와 도제에 득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을 본성대로 이해하는 것. 세 가지 특성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죠? 세 가지는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는 것. 그걸 잘 보는 겁니다. 그걸 갖다 비영속, 괴로움, 비인격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은 움직이는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이끌거나 향하게 하는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수행을 할 때 내 마음이 자꾸 달아나 버려요. 달아나는데 달아나는 거 딱 알고 어디를 가니 그걸 보고 또 집중을 하고 또 이쪽으로 가면 글로 가는 걸 보고 집중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 이제 수행의 대상으로 수행 대상이 생겨도 수행 대상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고 그 대상이 움직이는 것 같다가 따라서 헤매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수행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앞에 아무도 없다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내가 아, 저 사람이 춤을 추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겠죠. 그렇게 딱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딱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뭡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놀러울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막 이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또 다른 걸 추고 있구나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하나 내 대상으로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내 코로 들어오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접촉하는 거 이걸 다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겁니다. 그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으로 나타나는 게 오온에서 배웠죠. 뭡니까? 육이배어에서 되는 것이고 육경이 생기고 육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눈을 딱 감으면은 탁 떠오르는 대상이 이제 생기는데 기본 대상을 두고 그 생기는 걸 보고 돌아오고 보고 돌아오고 그래라 그랬죠. 그래서 보고 따라가면은 흩어진 마음이 돼버려요. 따라가는 거. 그게 따라가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는 걸 하지 말고 그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따라간다 손 치더라도 자꾸 그게 한 가지가 줄 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연속극처럼 나와요. 대상이 누구 얼굴만 딱 떠오르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행위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그 행위를 보고 본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끊어지는 걸 알아차리면서 계속 가는 거 이런 거죠. 자, 올바른 언행, 고결하지 않는 말이나 나쁜 말을 삼가는 거. 막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인격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막 그냥 요새는 막 여기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그냥 요거 못하고 그냥 십장생을 얘기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막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끼나 고동이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끼나 고동이 뭔데? 경상도 말로 개를 갖다가 그 예 그 개를 갖다가 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끼나 고동이가 무슨 말이냐니까네. 그 막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말이야. 개하고 고동하고 같이 뭡니까 사는 종족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화가 일어나는 거를 아버지는 그걸 그 종교를 이렇게 안 그거 하셨거든요. 어머니만 절에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좀 속상하면은 간센보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무아미타불 내지는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이제 아버지는 조금 다르셨죠. 자, 올바른 행위, 고결하지 않은 행위나 나쁜 행위를 삼가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거 참 많죠. 뭐 도둑질 한다는 거, 또 뭐 마음 먹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탐내는 거, 뭐 사람도 마찬가지, 그리고 물건도 마찬가지. 생각이 나는 것조차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올바른 생업, 고결하지 않는 생업이나 나쁜 생업을 참가하는 거. 그 이제 나 뭘 죽여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디를 가다 어제 본 겁니다. 그 육고기를 줄이면은 지구 온난화가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풀을 많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우리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지금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쪽이 있죠. 지금 물에 잠기고 있어요. 지금 그 남극의 그 얼음 빙하가 녹아가면서 그 안드레스산 그 산맥 그 산이 있죠. 그 눈이 녹아내려가지고요. 눈이 녹을 조금씩 녹으면서 그걸 이제 받아 먹는데요. 그게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지금 순환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도덕적 행위의 거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계행. 계행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정언, 정행, 정업이 되겠습니다. 정언은 거짓말, 비방, 험담, 무례한 말, 쓸모없는 말 이런 걸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정행, 살생, 불법적인 성행위, 훔치는 행위 이런 것이 안 좋은 행위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정언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누구 뭐에 기준을 두는지 그건 잘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리고 정업은 정언과 정행을 바탕으로 한 생업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그죠? 남을 비방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험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사기치면서 일해야 되는 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자, 살아있는 존재를 죽여서 얻는 것, 거짓말일로 생활비나 이익을 얻는 것, 이런 거 안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이제 계행에 위배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안 하면서 이게 계행입니다. 이건 꼭 지켜져야 할.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니바나로 가기 위한 최고의 기초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84,000 법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쁜 생업은 중음을 초래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파는 행위 이런 거 뭡니까? 그런 거 따지면 이제 마약이라든지 또 이제 그
술도 많이 팔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술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또 뭐, 또 이런 거 파는 사람이 그럼 어쩌라고 하겠지만은, 그러게요. 그걸 어쩌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자, 그 다음으로 올바른 노력, 정정지인,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서 정신적, 위해 기울이는 정신적인 노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누구를 하나 손가락질 하려고 하면서 나쁜 뜻으로 하려고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뻗어낼 때도 그 동작을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인간 나쁘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면 이미 마음이 의도가 생겼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의도가 생겼고 손가락이 가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알아차리는 건데, 만약에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걸 뚜렷하게 알아차리면 손가락이 갑니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 안 가는, 올라가다가도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바른 주의 기울임, 자연 그대로의 과정을 깨닫기 위해서 올바른 주의 기울임, 이게 쌓입니다. 정력.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우리 몸 심신에서 일어나는 거는 자연 그대로예요. 발절이 멈춰, 이러면 멈춰집니까? 안 멈춰집니다. 수행할 때 허리가 쑤시는데 허리 쑤시지 마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코가 간질간질한데 코 간지는 거 멈춰 이런다고 멈춰지는 거.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법이거든요. 그 법이 일어나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생각도 내가 일으켜서 의도해서 일어난 생각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바도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제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 아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딱 이제 제가 집중해가지고 이래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옆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나가도 그걸 못 느낍니다. 그 집중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데 그 집중을 하지 않은 상태에 수행한답시고 앉아있으면은 이제 온 잡소리를 다 듣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 집중을 싹 시작하면 소리가 하나씩 들립니다. 들리는데 주위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곳에, 소리 듣는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배 복부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든지 공기의 들어옴 나감을 알아차리는 그것만 딱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도 들리지를 않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집중, 올바른 삼매, 올바른 주의 기울임 때문에 잘 집중되어지는 올바른 집중이다. 이거는 이제 삼매에 빠져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매에 빠져들기, 이제 올바른 주의 기울임으로 올바른 사띠력을 가지고 잘 집중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알아차리고, 분명하게 보고 알아차리고 이러는 과정에 여러분 수행 진하게 하다 보면은 오로지 두 개만 남아요. 어떤 겁니까? 대상하고 그걸 알고 있는 정념, 사띠만 딱 알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 발이 발저린 것만 딱 바라보면 저리는 그것만 딱 남아 있거든요. 저리는 그것만 남아 있고 저림이라는 걸 딱 알아차리는 그게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깊은 집중이 되겠습니다. 수행 시에 마음의 밖으로 나갈 때 주의 기울임 사띠, 주의 기울임과 함께 일어나는 올바른 생각의 정신적 상태가 관찰하는 마음을 수행 대상으로 향하게 한다. 이때죠. 마음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사띠를 놓쳐버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수행이 이제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는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내가 아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하게 될 때 이제 바로 또 이건 또 어떤 겁니까? 내가 그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지. 수행을 하다가 자꾸 잡념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화가 더 납니다. 화가 나면서 화가 나는 거에 대한 치를 떨고, 치를 떨다가 나중에 서러움이 복받치고 울고 이러는 거는 뭡니까?
잘못된 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빨리 또 알아차리고 제대로 돌리는 거 어떻게 가지고 오는 게 정사유다 이 말입니다. 자, 고귀한 여덟 가지의 길에서 자, 이 여덟 가지를 쭉 보면서 자, 맨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예. 정언. 그죠? 정행, 정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중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훈련이 따라온다. 그래서 개, 정, 해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개, 정,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행이 3, 4, 5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 훈련,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6, 7, 8의 훈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가 되는 것이다. 그래, 집중 삼매를 잘 하다 보면은 잘못된 걸 알아차리고, 내 훈련이 사띠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사띠를 놓쳤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또 집중해서 하는 걸 이제 정사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견은 아시죠? 삼법인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정견이다. 자, 팔정도의 요인이 완전히 개발될 때 정견으로 심신의 현상을 본성대로 괴로움으로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개의 훈련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선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팔정도 아시겠습니까? 팔정도를 제가 한 몇 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또 해달라면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